안녕하십니까, 배 선생입니다. 자, 오늘은 요거 와플 그려봤습니다. 와플. 사실 이걸 그리면서 너무 먹고 싶어서 샀는데, 그리다 보니까 먹진 못했고, 이거 와플 저희 반 보조 선생님께서 이쁜 와플 사진이 있다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려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뭐 그려봤고, 요 와플 그리는 거 살짝 이제 좀 물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컬러가 딱 두 가지, 그러니까 기본 컬러칩인데, 하나는 요거 버밀리언, 이제 신한 패스컬러에서 나온 버밀리언 있잖아요. 요게 이제 또 기본 베이스 컬러였고, 그리고 요거 옐로우 오커, 요것도 베이스 컬러. 이 두 가지가 베이스였습니다. 그래서 밑색은 요 오커 요놈을 갖다가 좀 물 조절을 해서 이렇게 밝게 해줘서 밝게 칠을 해주거나, 그리고 얘를 좀 혼색을 해서 중간 톤을 좀 써주거나, 그리고 어둠 쪽은 요 컬러 있지 않습니까? 요 컬러? 번트 엄버 같은데, 요거. 요거랑, 그리고 번트 엄버랑, 이 브라운 레드. 브라운 레드. 신한 SWC입니다. 앞 광고 맞고요. 어쨌든, 저는 근데 이것만 사용하기 때문에, 여기 있는 제품들로 사용을 했는데, 요거 가지고 이제 어둠 톤을 좀 조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, 방금 말씀드린, 이런 부위에 있는 이 색깔들이 이제 옐로우 오커들이 이제 들어간 색깔들이고요. 이제 방금 보여드린 요 컬러들, 요 컬러들이 브라운 레드랑 번트 험버 이런 애들이 좀 섞여 들어간 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중간 묘사들, 이런 묘사들이 기본 베이스인 저 버밀리언이랑 이 친구랑 두 개 혼색을 하면 약간 저런 느낌이 좀 나요. 그래서 실제로는 와플을 보시면, 한번 까볼까? 요거를 까서 한번 보면, 색깔이 실제로 이런 색은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, 이게 보니까 시럽이 뿌려져 있어요. 시럽이. 시럽이 뿌려져 있어서 좀 색이 저렇게 된 것 같고, 그리고 사진 자체가 좀 보정이 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약간. 그래서 이제 그렸고요. 색연필은 초반에 잠깐, 이제 아무래도 이런데 이제 크게 붓질을 하다 보면 이런 형태들을 잃어버리잖아요. 그래서 요 녀석 가지고 약간 좀 형태를 좀 잡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뒤에 이어지는 채색 영상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
that's just